어떠한 대상에서 느끼는 무의식적인 공포와 무의식적인 집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생과 틀림없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꽃 마녀입니다. 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인연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의 어떤 관계들이 전생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전생입니다. 현세가 되기 전에 살았던 생을 전생이라고 표현하죠. 전생은 우리가 아는 거는 몇 개나 될까요? 불교에서는 삼생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끝없는 윤회를 얘기하죠. 그 횟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전생을 기억하고 다시 윤회를 해서 그 전생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죠. 외국의 학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생을 기억하고 어느 날, 그 장소까지 찾아가는 사례도 제법 있습니다. 전생은 우리의 현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전생은 현세와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기억이 잠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어딘지 겪었던 것 같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디선가 만난 듯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는데 나랑 연관이 있어 보이고 막연한 느낌이지만 그 느낌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하죠. 그것은 전생에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죠. 그 세포 속에 하나씩 기억이 마이크로칩처럼 다 숨겨져 있고 이피 속에 흐른다고들 표현합니다. 본능적으로 나한테 취약점을 핸디캡을 알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도 전생의 아픈 기억이죠. 자, 누군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나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고 나는 남편을 보면 죽이고 싶고 이유 없이 남편한테 학대를 하고 싶고 내 자식이지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소름이 돋고 이 아이가 자식인 게 너무 싫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제법 있죠. 보통 그분들은 전생요법을 통해서 보면은 최면을 통해서 각자의 전생의 기억을 끌어냅니다. 그렇게 끌어낸 기억을 들여다보면 전생의 아픔이 있고 둘이 풀어야 되는 인연법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전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죠? 네, 그런 분들의 좀 어떻게 하면 좀알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나의 전생에 대해서 더 깊이 좀알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전생을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는 비과학적이지만, 비의학적이지만, 최면요법도 있고, 때로는 저희 같은 만신들은 신당에 전환 기도를 하면서 화경으로 자신의 전생을 보기도 합니다. 그 전생을 직접 보지는 않더라도 느낌으로 알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인가, 어떠한 대상에서 느끼는 무의식적인 공포와 무의식적인 집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생과 틀림없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여 이 모든 생활의 나쁜 습관이나 좋아하는 식생활이나 여기에 소소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정도 이 수수께끼를 스스로 한번 사색으로 풀어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눈꽃마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